역사의 제단은 예, 노아가 홍수 후에도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이 제단 위에서 뭘 합니까? 제물을 잡죠.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또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념비석으로 제단을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단을 르벤 지파, 갓 지파, 그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언덕가에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운 제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예. 여기서 마지막 줄에 보세요. 실로에 모여서 뭐 하러? 전쟁하러 가요. 르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에 제단을 만드는 것을 보고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자, 우리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열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도 몇 제자가 있습니까? 열두 제자가 있죠. 그래서 열두 지파가 생겼는데요. 자,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종되었죠. 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누구가 출애굽했습니까? 모세가 광야를 생활 동안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 동쪽 이것이 요단강이라면은 이 요단강 동쪽으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건너지 못했습니까? 건너지 못했죠. 그러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이 아니라 이쪽이 어디죠? 동이 아니면 여기는 서편이죠. 요단 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을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것을 완수했죠. 여호수아가 이런 과정에서 자 모세가 이 요단강 이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요단강 동편 정복한 땅을 달라고 요청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 이 동편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요구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들이 여기서 정착을 해버리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기가 떨어진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은 여기에서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살도록 놓아두고 우리 남자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으로 우리 가족들이 머무른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이 동편 땅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고요. 이 전쟁이 거의 온전히 마무리가 될 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약속을 지켜줘서 참 고맙다. 이제 너희들은 자, 너희들을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편, 가족들이 머무른 그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르벤
갓, 므낫세.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잘라서 반은 동편이고 반 잘라서 반이 서편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지파가 이제 자기가 가족들이 사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여기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세웠어요. 결국은 이 제단 이름이 나중에 애시 되는데 이 제단을 세운 것을 보고 자 열두 지파에서 이 두 지파 반을 뺀 나머지 지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길갈에 제단을 세운 이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러 일어났습니다. 왜 이 제단을 세운 것이 전쟁을 해야 될 일일까요? 예. 왜 이 제단을 세운 것이 이 사람들은 죄라고 여길까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동편의 기업을 받지 않은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을 쌓은 것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는 어디에 있는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가 하면은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너희들이 끊어지리라. 피를 흘리리라. 이렇게 레위기 17장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만드는 것을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내려와서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온갖 기구들이 성전의 예물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어깨 메고 지고 하면서 이 광야를 거쳐서 운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동하다가 정착하게 되면은 성막을 세우고 또 움직이게 되면은 성막을 걷고 그래서 레위 자손이 이것을 메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성막을 어디에다가 세웠는가 하면은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로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제단이 있어서 이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갈에 다른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죠? 성막 안에서. 내 성막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모세가 만든 성막을 실로에 모셔다 놨다고요.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감히 제사를 드리려고 길갈에 제단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우리가 멸절해야 된다. 이들에게 우리가 봉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 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자,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하고 예, 이것을 죄라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 길갈에 이 제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죄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에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죄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동기와 여러 가지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죄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성경 지식이 쌓여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어떤 우리 동포가 남자분이 술을 먹고 여기 교회 앞에 와서 막 큰 소리로 비틀거리고 술을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예, 참 많이 먹었어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아주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얼굴도 밝게 하면서 좋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모두 이제 기분 좋게 하면서 이 성전에서 앉아서 아주 바른 자세로 잡담도 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굉장히 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그냥 술을 먹고 큰 소리로 하고 비틀비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술 먹고 와서 다른 사람 눈에 행패를 부릴 것 같은 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를까요? 틀릴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예배당에 들어오게 해야 될까요? 내보내야 될까요? 술 먹고 정신없이 막 행패 부리는 사람인데 어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은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 장로님이 1층에서 안내를 쓰잖아요. 그날따라 매우 성령 충만해서 보통 때 우리 장로님은 막 제대로 안 하면은 좀 아 왜 저러지 막 마음이 쓰이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왜 이렇게 술 먹고 여기 왔어요 하고 조금 약간 언짢게 말을 하려고 하다가 따뜻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고 한잔 하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가면서 절로 이제 여기 앞에 있으면 시끄럽게 하니까 저쪽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왜 그래 술 먹고 아침부터 이렇게 왔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사연이 있었어요. 자, 중국에서 정말 아내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슬픈 마음으로 그래도 이제 돈 벌어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고 손에 하나도 없으니까 이래도 억울하고 저래도 억울하고 원망하고 속에는 분노와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생각하다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너무 그 속상한 걸 술로 한 잔 풀고 예.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 사람 교회를 안 다녀봐서 술 먹고 교회 왔으면 된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상한 마음은 술로 한 잔 풀고 이 한몸 의지할 때 찾아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왔는데 교회에서는 자기를 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 그 사연을 듣고 이제 그래서 좀 술 좀 깨라.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여기 사랑의 집에 와라. 사랑의 집에 이제 숙소에 모셔와서 술 깨고는 다음 주에 또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율법의 눈으로 그 사람 술 먹고 교회 와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쳤더라면 어째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죄라고 판단한 이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예배는 성막 안에서 드려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제단을 따로 만드느냐 미리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숙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 이 제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까요? 다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제단을 만드는 것은 죄인데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제단을 만든 것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뒤에 구절 보세요. 밑에 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뭐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려고 이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지파 중에 많은 지파들이 자, 어디에서 기업을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서편에서 기업을 받았죠. 근데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에서 기업을 얻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얻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 이 서편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은 우리야 상관없다. 너희들은 그 동쪽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은 그곳에서 너희들 먼저 앉아서 그곳에 정착했는데 어찌 너희와 우리가 같은 하나님 백성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에게 받을 분깃이 없는 자다. 하고 이렇게 내침을 당할까 봐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업이고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이 가나안 땅에 야 우리 기념비 하나 세우자 제단을 세우자 그런 동기로 이곳에 제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 제단이란 일반적인 의미가 제사를 지내는 곳이긴 하지만 이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의 제단이지만 이 사람들이 세운 제단을 세운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목적까지도 살피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 드러나지만 그 행동을 하는 모든 동기에는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실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많이 알수록 아는 척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죄다 하고 전쟁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이들의 행동이 미숙한 행동이었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미성숙한 면은 없는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남을 심판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며 이 사람 맞다 저 사람 틀리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입법자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미숙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성숙했어요. 자, 어떤 면이 성숙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아홉 반지파, 여긴 둘 반지파. 누가 이기겠어요? 숙대밭이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동족 간의 피를 흘리잖아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이런 전쟁을 하기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 아홉 반지파의 지도자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이 동편 땅에 가서 예 사절단이 돼서 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말하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뭘 시도했습니까? 대화를 시도했잖아요. 가서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범죄하였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이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나면은 대화로 풀려고 합니까? 말 안 해버리고 아니면 저 어떻게 한번 복수하나? 그걸 복수할 생각만 혼자 그냥 하다가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 사람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꽁 해가지고 저 한번 어떻게 내가 이걸 한번 빵 하고 터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미숙한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대화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더 훌륭한 것은 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보시면은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뭘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죠? 제단을. 그래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자기네들이 문제가 되고 문제로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서 참 대화를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이 문제를 대화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예, 문제를 지적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무슨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은 그 문제를 꼭 집어서 말해서 나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언짢아. 난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전면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참 이제 남편이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막 피곤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밥상을 이렇게 좀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찬도 하나도 차려놓지 않고 저 멀리서 사람이 왔는지 가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밥 차려 먹어. 자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죠?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왜 나 밥 좀 따뜻하게 안 주고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해? 나 기분 나빠. 성의 없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내가 불쾌했던 그 문제만 딱 드러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옆편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 집도 치워야지 빨래는 했니 애는 저렇게 보고 공부하는 건 하나도 챙기지도 않고 하나도 잘하는 게 없네 왜 그렇게 사람이 칠칠 맞아 옆집 사람 좀 보라고 그러면서 옆집 사람까지 끌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예, 자, 옷 입고 있는 건 또 왜 그렇게 옷 입고 있어 이제 뭐 그 사람 말하는 거 살림하는 거 옷 입고 있는 거 과거에 했던 모든 행적까지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뭉뚱그려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있다가 남편 좀 내가 피곤해서 밥 차려 먹어 한마디 했는데 막 갑자기 밖에 있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는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존재해서도 안 되는 아주 막 그냥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란 이런 투로 막 이렇게 원자 폭탄을 터뜨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에게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유 뭐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뭐 대단하다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 옆집에 사람 봐?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앉으죠. 그러면 아유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저 사람 말하는 게 저거 동생이 또 저렇게 말하더라. 니네 엄마는 또 어떡하?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당신 집안은 어떡하? 이렇게 해서요. 좀 피곤해서 언짢았던 기분이 이제는 가족 문제가 되고 집안 문제가 되고 부모가 자식 공부 못 시키는 게 돼가지고 서로 감정을 상할 대로 다 상하게 공격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아무 것도 아닌 걸로 부부간에 원수지간이 되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잖아요. 아니, 저 원수가 그런다.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좀 불편한 게 있으면은요. 넌 도대체 잘하는 게 있는데 옆에 내가 집에서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안 입고 반찬 제대로 안 하고 자식 하나도 돌보는 게 없고 옛날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온 집안의 역사와 그 가정의 역사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숨도 못 쉬게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내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그 하나를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잖아요.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해? 막 그런 생각이나 자기 생각에 저건 엄청난 죄야. 우리 전쟁해야지. 했지만 대화하러 갔어요. 대화하러 가서 아니 니네들은 말이지 먼저 그 좋은 땅을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러면 확 원자폭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왔는지 지금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니네들이 제단을 만든 게 문제야.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누가 상대방이 내 결점을 지적하면 당신 왜 이렇게 일해놨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제대로 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게 어때서 당신은 뭐 얼마나 잘해? 뭐 이래가지고 공격하죠. 누가 나 지적하면 그냥 지적당하지만 않잖아요. 너 나 이렇게 봐? 그럼 나도 너 제대로 안 봐. 너는 뭐 해?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왜 제단을 쌓았느냐고 물으니까 이 제단은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질까 봐 우리가 나중에 여호와 앞에 받을 분깃이 없을까 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고 잘 설명을 하잖아요. 화를 내지 않고. 조목조목 알아듣게. 그랬더니 그것을 21절에서 29절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돌아가서 이것은 이런저런 일이 아니라 저런 일인가 우리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제단 이름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것 우리 사이를 증거한 것이라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시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참 그거 나타나는 단면만 보고 맞다 틀리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죠? 찾아가서 뭘 합니까?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 감정을 실어가지고 원단 폭격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뭘 지적하라고요?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감정을 싣지 마시고 막 그 문제를 보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말로서 저 사람을 그냥 속을 뒤집어 놓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지 마시고 감정 다 빼시고 왜 오늘 나 밥 안 차려주지? 왜 반찬이 이렇지? 왜 나한테 친절하게 이야기 안 하고 화난 듯이 이야기하지? 나 지금 피곤한데 나한테 화난 듯이 얘기하니까 나 지금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러겠죠. 상대방. 내가 지금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밥을 못 차려줘서 좀 이해해달라 그러겠죠.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성경 읽으시죠? 성경 읽으실 때 열심히 읽으시고, 오늘은 특별한 주라서 믿음 좋으신 분들만 나오시는 주라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길게 읽고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에서 주는 교훈을 오늘 특별히 찾아보았습니다.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예, 정죄하지 마시고요. 예, 문제점이 있을 때는 예, 문제점만 지적하고 드러내고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예,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